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공간이 도민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됩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한편 경기도 행사와 정례적인 도민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 내부 공모는 민선 경기도정 사상 처음입니다.